기대를 모았던 남북 평화 체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종전선언 지연이 원인인데 위기를 느낀 시민단체가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김한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으로 민족 번영과 화해를 구체화했습니다. 두 달 뒤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만남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의선 북측 구간 점검이 유엔사의 거부로 무산되고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도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핵실험장 폐기에 미군 유해 송환까지 북한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는데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한 대북 제재와 종전선언 지연이 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대 갈림길 상황인데 시민단체들은 촛불을 다시 드는 절박함으로 시민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인 지금 촛불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모은다는 심정으로 다시 종이 촛불을 든다. 구체적인 시민 행동으로 오는 20일까지 도민 만 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도내에서 시작된 민족 번영과 화해 의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결집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염원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 직접 알려 국제사회를 움직여보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이 좋은 자리에서 가서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다시 타오른 촛불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번영과 화해의 앞길을 비추면서 세계 평화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